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6도에 머물겠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남부지방으로 비가 집중되면서 중부지방 가뭄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시작돼서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비의 양이 5mm도 안 될 정도로 무척 적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80mm, 남해안은 10에서 50mm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늦게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 4, 5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로 예상되고요. 세종과 대전 24도, 강릉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23도 안팎 보이면서 무척 선선하겠는데요. 내일 전주와 대구 기온이 23도에 머물겠고 광주 24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이후 주말부터 북상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중부지방까지 올라오지는 못해서 중부지방의 장맛비 소식은 한참 더 기다려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